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가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위안부 관련해서 일본에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 위안부는 국내 문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청와대는 국내 문제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한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인터뷰입니다. 제목에서부터 김 보좌관이 일본에 추가 요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한국 국내 문제이며 문 대통령의 피해 할머니 병문안이나 청와대 초청은 피해자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한국 국내를 관리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는 정부 발표가 국내 여론 무마용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위안부 관련 질문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이야기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위안부 관련 문제는 국내 문제로 관리하자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안부 합의에 추가 요구가 없다는 건 이미 외교장관 등이 밝힌 재협상 요구가 없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김 보좌관은 청와대 내 일본 통으로 꼽힙니다. 평소에도 분야를 넘나들며 자유분방한 의견을 제시하는 스타일인데 민감한 외교 문제에 대해 더구나 일본 언론을 상대로 순진하고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남승용입니다.